여러분, 시골집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. 대단하죠? 시골집이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붙여봐야 되겠습니다. 참기름,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요. 접시를 들여놓고 소금. 재료가 싱싱할 때는 양념이 간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좀 짜면 안 되니까. 깨소금. 마늘을 살짝 다진 듯하게 해놨어요. 진짜 이런 후사를 자연에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지난 겨울에 그 추운 데서 씨앗이 견디고 눈을 맞고 속에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, 봄이 딱 오는 순간 얘네들은 싹이 텄어요. 너무나 부지런하죠. 그래서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눈 한번 또 맞았어요. 간만 맞으면 됩니다. 몇 번 뽑아 먹었거든요. 그리고 또 나고. 늦게 난 씨앗이 있고 일찍 난 씨앗이 있어서 계속 뽑아먹고 꽃피고 제가 그냥 시금치를 있는 그대로 한번 놔볼게요. 이것도 뿌리가 더 예뻐서 데코를 이렇게 좀 예쁘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시금치 무침이에요. 뿌리가 너무 탐스럽고 너무 예뻐서 시금치 뿌리가 너무 싱싱하고 핑크색에 서 제가 가운데 부분을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놨습니다. 한 가닥씩 척척 걸쳐가지고 정말 먹으면 맛있겠죠. 시금치 양수를 썰 기름.
정말 통째로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김치 가닥지 먹듯이 먹어야 되겠습니다. 뿌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오늘의 아침 요리 시금치 무침입니다.